함께 네. 활기차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백인의 판정단 분들과 함께 해줄 또 우리 가족분들을 또 소개해야죠.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저는 이분이 요리도 맛있게 하시지만 참 말씀을 더 맛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요리 연구가 빅마마 이혜정 씨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 트로트계의 아이돌 잘생겼다. 예, 트로트계의 왕자님이죠. 예, 신유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도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이분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실력파 다섯 팀이 준비가 돼 있는데 2승에 성공한 이제 해피바이러스 팀 오늘 3연승에 도전을 하는데 네. 요양병원 직원분들이십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인데 그러면 과연 오늘 최고점을 받은 새로운 팀이 1승을 차지하게 될지 해피바이러스 팀이 3연승에 성공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의 손끝에 달려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승에 도전하는 첫 번째 팀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는 선자 선자 동생 민자 언니 동생 화이팅! 네, 자매분들이신 건가요? 자매시죠? 쌍둥이입니다. 어머나, 와 진짜 너무 똑같으세요. 그러면 키 최고도 그렇고 언니분이 지금 선자씨고 동생분이 민자씨 네. 쌍둥이분들은 예. 그게 민감하더라고요. 몇 분 차이로 나왔냐 그거에 예, 예. 따라서 대들고 막 그러던데 몇 분 차이로 나오셨어요? 3분이요. 아깝다. 근데 그 두 분이 지금은 이렇게 같이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계시지만 서로 쌍둥이라는 게 굉장히 싫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쌍둥이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같이 막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갖고 예, 제가 맨날 피해 다녔어요. 얘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요. 아버지를 졸라서 사실 제가 쟤하고 같이 학교 넘으면 저는 학교 안 다닌다고 때를 썼어요. 예. 그래서 저 때문에 얘는 1년 늦게 학교에 어머나. 들어갔어요. 예. 후배. 아니 왜 그렇게 싫으셨던 거예요? 근데 막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그 뭐 저보고 아니 아까 봤는데 아, 여기 또 있네. 어 예. 뭐 이런 식으로 놀리고 아이고 저기 쌍둥이 간다.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예. 괜히 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전 막 너무 어린 마음에 너무 예, 상처를 예. 받아갖고 정말 쌍둥이인 게 너무 싫었어요. 예. 그 권민자가 이제 본명이 아니세요? 아니에요. 제 이름은 원래 선자 후자 먼저 났다고 선자. 어머나. 나는 후자. 근데 집에 식구들은 애를 후자라 하고 우리 친구 호적으로 된 동창들이나 뭐 친구 내 친구들은 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조를 두 번 한 적도 있어요. 후자로 가는 데가 있고 민자로 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으신 분들이네요. 네. 아니 결혼하실 때 남편분들은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사실 결혼할 때 그 쌍둥이인 게 저 생각도 막 그때 그 시절은 흉인 것 같아서요. 네. 어머나. 남편? 네, 네. 그 남편들한테는 1년 그냥 그 진짜 예, 연년생 자매라고 연년생 그냥? 아, 자매라고. 남편한테 결혼할 때도? 예, 어머나, 안 어머나. 갔어요. 얘 결혼할 때도 안 가고 제 결혼할 때도 안 오고. 이제 언니는 연년생이라 했지만 네. 나는 우리 신랑인데는 전혀 묻지 않았길래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밝힌 이유는 그 이제 우리 친구 중에 이제 죽어서 이제 그 장례식에 갔는데 갔다고 온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인데 아 근데 막 친구가 죽어서 막 울고 있는데 나오니까 똑같은 사람이 또 있더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슴이 안 찔리겠어 그지요. 그래서 그 친구들 여럿이 있는데 내가 발표할 게 있다. 사실 우리는 쌍둥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결혼식 때도 언니를 보여주고 어머나. 우리 저럴 때 언니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했어요. 그래서 이 신기한 모습을 막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를 알아보고 이래서 그래 우리가 이 나이가 많은데 여기 나가서 사람들을 신비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이가 괜찮으신 거죠? 아유 그러면요. 근데 두 분 말씀하실 때 서로를 한 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오늘 언니 선자 씨께서 우리 동생 민자 씨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비로소 하실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아니 제가 그냥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그때 철없이 너무 쌍둥이인 거 싫었던 거 또 이렇게 숨기고 다니고 또 막 피해 다니고 그렇게 했던 게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새벽마다 전화하고 남편 흉도 보고 그냥 뭐 한 진짜 하루도 전화 안 하면은 안 돼요. 예, 궁금해서. 예. 아, 동생분도 그 이번에 동생분은 좀 두 분 바라보고 눈도 좀 마주치면서 아 여기 뭐 있어요? 자꾸 앞에 이렇게 보고 얘기하시니까 예, 동생분 한 말씀 하세요. 동생분이 한번 언니 보고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 네네네 하시면 언니, 돼요. 언니 그때는 그랬었지. 우리 이제 뭐 경제 사정도 있고 생활이 그래서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남편 얘기 우리 집안 얘기를 하면 흉이 안 되고 얘기 들어가 위로도 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언니가 이 내 곁에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주는 그것만이라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유. 지금부터 진짜 우애 있게 나 행복하게 즐겁게 살 겁니다. 아 예 예. 두 모습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어요? 저기 첫 차요. 서울 시스터즈의 첫 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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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차. 네. 신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청해 주시죠. 헤치며 달려가는 첫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은 멀리 멀리 배우지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꿈같은 세월 짧았던 행복 생각이 나게 하면 가슴을 적셔오는 지난 추억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인 것을 이토록 슬퍼질까. 내놓지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꿈같은 세월 짧았던 행복 생각이 나겠지만 아쉬운 경도 아쉬운 역시 쌍둥이 맞습니다. 쌍둥이 맞아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귀여우세요 두 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일단 노래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예, 자, 노래 버튼 예. 여러분들 잘 불렀다 내 마음을 네. 움직였다는 분들은 노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혜정 씨 어떻게 오셨어요? 시작부터 아니, 아주 그냥 아니 정말 시작부터 입을 뭐 웃음을 어떻게 놓칠 수가 없어요. 너무 추측 맞다랄까 봐 조심하고 웃었는데 아니 저는 오늘 정말 알았네요. 하나보단 둘이 낫네요. 그리고 정말 지금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두 분이 의지하실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예, 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자, 수고하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팀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팀 나와주세요.
어구 대가족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 다섯 사람입니다. 가족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이시고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첫째 큰아들 유상현이고 여기는 제 사랑스러운 아내 김영주입니다. 예. 네, 그리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저기 빨간 옷을 입은 둘째 유하연이고요. 예. 네, 그리고 저희 가족 중에서 가장 감수성이 풍부한 우리 셋째 유진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우리 운동선수 우리 김호현이고요. 네, 저희 집에서 가장 귀여운 막내 우리 유에스더. 어머나. 아 귀여워요. 아유. 팀명이 다섯 손가락인데 어머님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팀명에? 예, 제가 큰 아이는 출산을 했고 그 다음에 새 아이는 입양을 했고 한 아이는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셋째 진이 군은 몸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네, 뇌병변 지체 장애예요. 그래서 근육 강직형이라고 근육이 자라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6년에 걸쳐서 세 차례 대수술을 받았는데 그 뒤꿈치 끌어내리는 수술 받고 그 다음에 틀어진 다리를 바로 세우는 힘줄 옮기는 수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몸에 있는 모든 그 철을 빼내는 네, 그런 수술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말 잘 듣고 예쁠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겠지만 또 그 와중에 속 썩이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하연이를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신생아 입양이 있고 연장아 입양이 있어요. 신생아 입양은 1년 미만, 그다음에 연장아 입양은 이제 나이가 좀 한 4, 5, 6세 들어서 하는 걸 연장아 입양이라는데 저희는 다 연장아 입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장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시설에 있을 때 돈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6살 때 저희 집으로 와갖고 처음으로 돈이란 걸 본 거예요. 근데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벽이라는 게 생기는데 본인은 그게 어떤 무슨 나쁜 짓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고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편하고 큰아들은 시어머님한테 맡겨놓고 세상에.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그 전교생 18명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초등학교에 둘이 같이 갔죠. 어머나.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가게도 없고 뭐 이런 돈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가 돈이 굴러다녀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환경을 바꿔줄 때에서 이제 강원도로 가게 됐어요. 야, 엄마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닐 때 기분이 어땠어요? 부담스러웠을 것 같았어요.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친구들하고 네.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지. 싫고 놀지도 못하고 네. 해서 가기 싫었어. 둘째 우리 하영군, 네. 잘생긴 하영군. 이 자리에서 뭔가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여기 나오면서 이제 편지 부모님한테 아이고, 편지를 써본 세상에. 적이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봤습니까? 아이고 눈물 날라 그래. 왜요? 미안한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지금 이제 드는 거죠. 편지 아이고. 써왔나요? 네. 근데 읽기가 너무 힘들겠다 지금 어떡해. 아이고. 엄마 아빠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 경환 씨가 좀 대신 읽어줄래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엄마 아빠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편지를 쓰네요. 초등학교 때 이후에 처음인가? 막상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릴 땐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엄마 아빠 속 많이 상하셨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을까 가끔씩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강원도 횡성으로 엄마가 저를 데려가던 날, 처음에는 강원도로 정말로 가기 싫었지만 지금 생각해본다면 그때 강원도로 가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생각도 많이 해보곤 했어요. 항상 감사해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 봐요. 지금 보면서 이제 하연 씨가 또 지금 보현 씨가 또 주는 이 모든 사랑들이 엄마에게 다 지금 들어오는 적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엄마 아빠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탈 적금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세상에서 그쵸. 가장 큰 부자가 네.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네. 야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오늘 너무 고맙네요. 네. 아, 이 가족이 준비한 노래가 궁금한데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서유석 씨의 홀로 아리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예. 네네. 부부 뭐야? 두 분 선수가 나오면 어떻게? 선수가 나오면 반칙이야. 오, 왜 실력이 왜 이러세요? 거예요? 아, 저희 두 사람이다 성악 전공자. 아~ 부부가 바라보고 예. 노래 부르니까 진짜 근사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섯 손가락 팀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노래가 좋아 우승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가 좋아에서 1승을 하시면 제주도 항공권을, 2승을 하시면 일본 항공권을, 3승을 하시면 보라카이 항공권을, 4승을 하시면 하와이 항공권을 드립니다. 네, 무려 4인 항공권 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형만 믿고 따라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오늘 쌍둥이 특집도 아니고 또 쌍둥이인가요? 쌍둥이는 아니고요. 제가 형이고 3살 차이 납니다. 네네. 3살 차이. 어이,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 굉장히 흐뭇한 표정. 어머나? 근데 저희가 듣기에는 형이 동생을 정말 사랑한대요. 사랑한다고요? 이 동생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얼마나 예뻐하세요? 근데 제가 좀 저도 당황스러운 게 제가 지금 나이가 29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동생은 26이고 이 나이가 되면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도 보면 예쁘고. 예. 아, 어려서부터? 예. 예. 제가 봤을 때 제 동생의 가장 탐스러운 신체 부위가 볼때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기라고 볼때기라고 불러요? 예, 볼때기라고 부르고 네, 자주 꼬집고 예. 덕분에 아주 동생이 저를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동생분을 예뻐하는 남다른 이유가 있대요. 왜 이렇게 예뻐하시는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좀 몸이 약했어요. 네, 심장병이 있었는데 태어났을 때? 네네. 그래서 남자애들이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또 약간 좀 약간 또 괴롭힘 또 당하고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더 동생을 지켜주려고 우와려. 했던 것 같은 거죠. 어렸을 때 어디 동생분 어디가 아프셨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판막에 이제 애들이 괴롭히면은 이제 형이 많이 도와주고 막아주고 막 영화에서 보면은 막 문 딱 열고 내 동생 괴롭힌 사람 나와 이런 거 하잖아요. 있죠 있죠 있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근데 그 동생분에게 볼때기가 제일 귀엽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너무 이쁘게 쳐다보고 있는 거 계속.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탐스럽지 않아요? 볼때기가? 형도 되게 탐스러워요. 아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팀인데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 귀여운 무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아, 노래 또 사뭇 진지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승철 우리 형님 선배님의 네 네버엔딩 스토리 준비했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속에만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저는 우승 여부와 상관없이 또 네. 상을 하나 드리고 있잖아요. 팀워크가 가장 좋은 팀에게 하모니상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하모니상에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네. 훈훈한 팀들 무대 만나봤는데 훈훈한 외모의 소유자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신유 씨의 무대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반이지 언제 누가 먼저 돌아설지 몰라 확실한 것만 일한다 목숨을 걸었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그 말 가슴을 연다고다 보이려나 사람이 가는 대로 순하게 가는 거지 사람이 사는 이치가 그런 거지 사랑은 넘쳐도 모자라도 안 되겠지 감사합니다 네, 신유 씨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아직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더 대단한 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들 박수로 다음 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여보가 최고야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부가 나오시면 저희가 이제 의뢰 여쭤보는 게 있는데 어떻게 만나셔서 결혼하셨는지 그렇죠. 네. 예. 84년도쯤 됐나? 그때 그 한 사무실에 있었었는데 네. 옆 사무실요. 그때 제 눈에 굉장히 예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따라다녔죠. 아하. 남자분이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무턱대고 다 오케이가 되는 건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마음에 드셨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모가 마음에 드셨어요? 네, 제가 얼굴이 좀 길게 생겼잖아요. 근데 남편은 좀 지금은 좀 살이 빠졌는데 그때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얼굴이었거든요. 아~ 제가 이런 사람이 제 이상형이었어요. 아~ 그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시면 되는 건데 네. 갑자기 두 분이 알콩달콩 사시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고 찾아왔다 네. 그러더라고요. IMF 그 무렵에 보증 섰던 분한테 그분이 터지면서 저희도 같이 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보증을 사셨군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고향으로 왔어요.
손에 있으면은 특히 우리 지역은 또 가수도 많이 하니까 밭에 일도 많이 나가고 고추도 따고 그러면서 또 어느 분의 주선으로 그때는 또 폐지값이 있었어요. 저녁에 되면은 나갔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만 그때 우리 애들이 중학교 다녔었는데 그때 애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또 열심히 산다고 또 많은 지원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때가 제일 힘이 나요 지금도. 그 폐지 줍는 일 사실은 그게 부끄러운 자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면서. 어느 정도 그 경제적인 문제들은 극복이 될 무렵쯤에 또 아내분께 또 시련이 닥쳤대요. 아우 또 왜요? 무슨? 제가 위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회복이 돼서 이렇게 살도 좀 쪘습니다만 그때는 좀 많이 또 말랐었고 그때는 정말 정천병력이라는 말이 그냥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힘든 부분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어디야. 우리 또 건강하잖아. 특히 또 우리 애들이 참 맑고 건강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위안이 되고 또 집사람이 또 힘들지만 나름대로 또 우리를 두려워 또 이렇게 위안해주고 열심히 살자 했는 부분이 지금도 늘 그런 부분이 고맙습니다. 집사람한테는. 네. 앞으로 뭐 더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네. 네네 같은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그 가족분들께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혹시라도 정말 뭐 안 좋은 일이 닥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선은 가족들께서 정말 좀 힘이 되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본인도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 믿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은 진짜 이제 사랑이 더 돈독해질 만 네. 일만 남았고 어떤 행복할 일만 남았네요. 네. 정말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노사연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예, 노사연 사랑 좋은 곡입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듣고 있는
두 분께 큰 힘이 되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우지 않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럼요. 예. 힘들 때일수록 의지해야 된다. 그래도 예. 아이는 하나보다 둘이 낫다. 쌍둥이는 있으면 좋다. 그런 것들을 매주 매주 배우고 있어요. 다음 팀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시작. 사랑과 웃음이 있는 유쾌한 가족. 오. 아니 이 가족이요. 이 가족이 사실 대단한 가족입니다. 어떤 가족이냐면요. 네. 모 기업에서 주최한 가족 사랑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헤이요 해봐요 가족 사랑 내가 먼저 되게 좋아요. 하세요 가족 사랑 내가 먼저. 자녀분이 그 뭐 UCC 공모전 나가자 그러는데 귀찮지는 않으셨어요? 아 무슨 말씀을요. 귀찮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국수 삶아 먹이고 육개장 끓여서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요 이렇게 때가 되면은 저희 집에 다 모여서 이렇게 잡수시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뭘 나누시는 게 행복하신가 봐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요 가면은 내가 진짜 나 여기 나오리라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여기서 뵐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 이제 노래 한번 들어볼 텐데. 아니 노래 전에. 아, 깜짝이야. 아 맞아. 아버님 분량이 적었어. 예. 한번 네. 기회를 갖다 줘야죠. 예, 며느리 맞아. 자랑 좀 하게끔. 어, 아 이런 며느리가 없습니다 사실. 얼굴도 이쁘지. 마음도 좋지. 아 얼마 전에 제가 가게 보는데 심심하다 그랬더니만 아코디언도 하나 사줬어요. 아 아코디언 사주는 며느리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100점이요. 100점. 그야말로. 네? 네. 아우 세상에. 내미애미야. 진짜. 좋아한다. 아버님 사랑한다. 어머나. 행복한 이 가정의 노래를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예요. 딕패밀리의 나는 못나니. 예. 나는 못나니.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짓는 그 입술이 아주 예뻐서 입 맞추고 싶지만은 자신이 없어 누군가가 요놈하면 나설 것 같아 할까 말까 망설여 나는 못나 짓는 그 입술이 하도 예뻐서 입 맞추고 싶지만은 자신이 없어 누군가가 요놈하면 나설 것 같아 할까 말까 망설이려 나는 못나니
결과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또 지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쌍둥이의 저력을 보여준 선자 동생 민자 팀이냐? 다섯 팀 중에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최고 득점 팀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득점 팀 공개해 주세요. 자, 오늘 유독 기운이 유쾌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 기분 좋았는데 과연 어느 팀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갈지. 최고 득점 팀은 당첨소파야. 3연승에 도전해요.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해피바이러스 팀과 경합을 해야 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어머님? 네, 해보겠습니다. 오! 예. 이제 우리가 그 지난 2연승에 성공한 팀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늘의 하모니상을 발표를 해야 할 텐데요. 네. 하모니상은 우리 신유 씨와 이혜정 쌤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유 씨나 저나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참 다행인 거죠.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게 주는 공감이 네. 이런 건가 봐요. 저희는 오늘 형만 믿고 따라와 팀을 뽑았는데요. 네. 나오세요. 이쪽으로 네. 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예. 네, 오늘 다섯 손가락 팀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데요. 그러면 3연승에 도전하는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 팀 나와주세요. 유쾌 성재 행복한 해피바이러스. 점점 더 정말 제가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습도 좋아지시고 연예인 느낌 나요 이제 슬슬. 예, 실력도 일취월장하시고 오늘 다섯 팀의 무대를 쭉 지켜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다 훈훈하고 다 친절하시고 네. 아, 참 멋있고 네. 아주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무대가 나올까 기대가 되는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신나게 아주 정수라 씨의 환희 준비했습니다. 어머나. 네, 해피바이러스 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더 첨언을 하면 그 점수에 괜히 이렇게 예,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자, 있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점수부터 눌러주세요. 버튼 예. 누르겠습니다. 판정단 여러분들, 아. 자 노래 버튼 눌러주세요. 그 중간에 아니, 부원장님하고 수간호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호흡을 얼마나 맞추신 거예요? 저도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욕심이 점점 생기나요? 아 지금 뭐 다들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신나니까. 네네. 밤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예예. 진료하고 또 나와서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야 진짜 네. 대단들 하시다.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와우. 오늘 이제 참가하신 모든 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의 비타민 노래가 좋아 최종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바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이제 그래 입술 말해줘 이제 그래 숨을 말해줘 우리 서로 앞을 가지할게 행복할 수 있어요 해피바이러스 팀이 87점을 넘어서 3연승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2연승에 그치고 5성과하게 오늘의 우승팀이 될지 3연승 도전팀다운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해피바이러스 팀 과연 몇 점입니까? 와! 우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5성과락 팀이 새로운 우승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어머님 일단 드릴게요. 우리 어머님 야. 4인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저희가 일단 예, 네.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했습니다. 저희 노래가 좋아에서는 여러분들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SNS로 친구, 가족, 동료분들과 팀을 이뤄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노래가 좋아! 좋아!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요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넌 털을 숨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주신 분들께 GNI 그룹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더 좋은 여행 주식회사에서 항공권을 드립니다.